소악산, 전북 완주 오악산 정상 중계소 있는 데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개방을 안 했나 본데 중계소 개방했습니다. 주차장 멀리 보이고요. 중계소 개방되고 중계소 옥상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연무만 좀 없었다면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한바퀴 들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진혁표님이 저쪽 헬기장에서 아마 소타 운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쪽이 저기서 운영을 했나 봅니다. 여기는 아마 교신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25m 이하 안 되니까 가능할 것 같네요. 멋집니다. 모악산에 올라가셨군요. 모악산 오후에 또 가을 하늘
그렇죠. 근데 영국으로 뿌옇게 보일 것 같네요. 저도 지금 미륵산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아, 또 소아타 그쪽에서 운영하십니까요?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벌써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DSSRI, FYI, DSRI, Mobile이고요. 네. 아, 정상에서는 그 청파 잡음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약간 내려와서, 그 우리도 가끔, 우리도 고향이 김제지만은 가끔 올라갑니다. 하지만 또 우리 그쪽으로 해서 익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또 내려오시면서도 안전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가을 하늘에 좋은 날씨, 좋은 그 사냥하시기 바랍니다. DS3FYE, DS4DI 모빌. 예, 조금 전에 올라와서 마음 안테나 틀어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일 때문에 못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와 드렸습니다. 오늘 전주로 이제 가셨나 모양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DS3FYE 포더블포 전주 무학산. 여기 DS8VKX 구미 금호산 포럼 로고. 전주 무학산. 793m로 오십니까? 여기 DS8VKX 구미 금호산 포더블. 예, 아테나를 좀 맞추셨는 모양이네. 저한테는 5-6 정도 이제 수신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아주 좋게 잘 수신되고 있고요. 잡음도 길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주 무학산, 여기는 DS5VKX 구미 금호산 포더블 로고.